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라면을 맛있게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열라면 1봉, 양파 10g, 대파 한 뿌리, 건새우, 보리새우입니다. 보리새우 2스푼, 고춧가루 한 티스푼, 마늘 한 스푼, 계란 1개, 물 500ml. 자,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물량이 정확해야 됩니다. 물이 적게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 하면 싱거웠다 짰다. 물 500ml에다가 불에다 올려놔 볼게요. 스프는 먼저 넣어서 끓입니다. 새우는 자, 요거는 시간과 물량이 정확해야지 맛있습니다. 꼬들꼬들하게 맛있게 한번 끓여 볼게요. 자, 바짝 끓으면 라면을 넣어주세요. 끓으면 면발을 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주세요. 끓으면 제가 야채 들어갑니다. 양파, 대파, 마늘, 자, 야채가 싫으신 분은 야채를 조금 양을 줄여도 됩니다. 야채가 익으면 주시고요. 자, 끓은 계란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손대지 마세요. 계란 넣고는 계란이 익으면 이제 다 된 것입니다. 자, 면발이 이렇게 투명하면 고소고소하게 맛있습니다. 덮어지면 맛이 없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건새우가 들어가니까 새우 맛이 나는 게 고들고들하게 맛있네요. 자, 이런 방법으로 한번 끓여보세요. 오늘 라면 끓이는 법 완성되었습니다.